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탄절에 읽기에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참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한 남자가 뜨거운 뙤약볕을 맞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어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만치... 큰 참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그늘에 가서 쉬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은 거야. 그리고 내가 눈이 밝은 거야. 이 참나무를 찾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참나무가 그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운이 좋은 게 아니다. 네가 찾았기 때문에 찾은 게 아니다. 나는 네가 여기 도착하기를 400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도 그와 흡사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오래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으셨고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전해지게 하시는 과정에 우리들에게까지. 그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래로 오늘까지 그 엄청난 시간을 뛰어넘으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이 추한 세상까지 그 공간을 가로질러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 주심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도대체 주님께서는 왜이 땅에 탄생하여 오셨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주간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서서 말씀하시고 저녁에는 배단에 오셔서 주무시고 이렇게 왕래를 하셨는데 어느 날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로 다가가셔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 나무로부터 먹을 것 과일을 딸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위에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이튿날 그들이 배단위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 그들이 그 곁을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0절인데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비어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은 그 속에 굉장한 놀라움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무에서 다시는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무가 지금 말라 죽었거든요. 수십 년된 나무가 어떻게 말씀 한 마디에 이렇게 금방 죽을 수가 있나 이제 거기에 놀란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란다이까? 이 제자들의 놀라움은 나무가 말랐다는 그 자체보다 말씀 한마디로 그 나무를 즉시 말라 죽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에 대하여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놀라움은 즉시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 말씀 한마디로 나무를 금방 마르게 만드시는 그 능력이 부럽다.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면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대단한 인생을 살수 있을 텐데, 그 능력을 가지고 싶다. 이런 소원이 그들 속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원이. 어찌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그러한 소원이 있지를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의 대답이 23절과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될 거다 하는 게 요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며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믿고 기도를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수 있다고 하신다. 우리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신다. 우리도 능력자가 되는 거야. 이런 흥분이 제자들 마음 속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설교되어 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익숙하게 알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말씀 아닙니까?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송과 찬양 가운데 이런 거 있지요. 할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수 있다 하신 주, 할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 후렴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우리 마음 속에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면 할수 있다고 하시는 주님께서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마음 속에 꼭 있어야 될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 그 이유에 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이며 그 기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기도이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고 기도하여 그대로 되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 목적에 관해서 질문을 해 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처럼 말씀 한마디로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능력을 얻어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나무들을 하루에 한 그루씩 말라 죽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예루살렘 인근의 나무들을 말라 죽게 하면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까? 유대가 독립하나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그들이 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이적을 보여도 사람들을 조금 놀라게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무 일도 의미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무를 마르게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해서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능력을 가진다고 하는 게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거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23절, 24절, 25절 이렇게 차례로 봐야 되는데 23절에서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심으로써 믿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4절에 가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기도에 관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25절에 가면 앞의 내용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결이 다른 말씀이 하나.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3절에서는 믿음을 24절에서는 기도를 그런데 25절에 오면 그 기도를 드릴 때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말씀하실 때만 해도 제자들이 흥분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믿으면 되는 거야. 기도하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기쁨과 흥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25절을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조금 생뚱맞은 말씀이라고 그들이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 앞에 나오는 믿음, 기도, 능력과 용서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들은 혼란을 겪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초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은 용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그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허물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그두 번째 초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 주제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처음에는 믿고 기도하면 능력을 얻고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게 주제인 것 같았는데 25절이 와서 붙으면서 주님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믿음인가? 용서하기 위한 믿음이고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용서하기 위한 기도이고, 무엇을 위한 능력인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25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탄생하여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능력을 나눠주려고 오셨나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빠져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의 그 한복판에 오신 그 목적은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탄생하신 예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초점이 용서, 죄의 해결, 구원.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주여,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에게 용서의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능력은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용서합니다. 그러니 저의 허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으로써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모든 능력 가운데 으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고 용서받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동일 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이 주인에게 일만 달란트라고 하는 가늠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빚을 졌는데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고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탕감받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기쁨으로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용서하지 않을 때 주인은 다시 그 악한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게 같은 선상에 있는 얘기고 탕감해주고 탕감받는 게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주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탄생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떠들썩하게 축제를 열고 환영은 하지만 왜 오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혹은 오해한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동안 한국 교회는 얼마나 믿음을 강조했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되는 축복 그 능력 그 얼마나 많이 설교해 왔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이 땅에 오셨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오셔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 열광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한 믿음이고 무엇을 위한 기도고 무엇을 위한 능력인지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전부 자기 욕심에다가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그대로 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목회자는 교회가 성장을 해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성도들은 부자가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한다. 이렇게 다 연결해 가지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되었고 종종 그런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사실은 믿음도 있는 것 같고, 기도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대로 되는 복도 받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25절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게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물 같은 기독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과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자신들의 능력을 뽐내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까지 말라 죽게 하려고 열을 올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짜 기독교가 등장한 것입니다. 믿음을 자랑하지 만 사랑이 없고 능력을 자랑하지만 용서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이상한 기독교, 가짜 기독교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해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은 기독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적인 동기가 있는 그것이 샤마니즘이든지 그게 우상숭배든지 다 거기 믿고 부르짖어서 뭔가를 얻겠다고 하는 게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런 우상숭배적 신앙행위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 그거는 예수님을 신앙하는 데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의 권력, 과학, 세상의 지식, 돈의 힘으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가 해결됩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죄로 인해서 왔던 죽음이 해결됩니다. 죽음이 해결되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죽음을 해결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기도와 그대로 되는 축복과 능력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믿음이 그리고 그 기도가 그 능력이 결국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대로 이어지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그 주님의 뜻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고 주님은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5절까지 읽었는데 성경에 보면 26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사본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26절이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거기 각주가 있어서 각주를 읽어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사본에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가 있음이라고 난외 주석에 붙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26절을 공백처럼 남겨서 우리에게 주셨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쩌면 26절은 너희가 써라 하면서 여백으로 남겨 주신 게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26절은 그래서 영락교회 홍길동은 자신을 그렇게 비방하고 못살게 굴던 김길동을 용서하여 주님의 용서를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26절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26절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만약에 영락교회 박길동은 끝까지 최길동을 용서하지 않아서 그도 용서받지 못하였다라고 채워진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26절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왜? 마국간에 나셨고 구유에 누워주시고 그토록 고통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다가오셨을까. 나무나 말라 죽게 하는 능력을 나눠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26절을 용서와 사랑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오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탄을 축하하고 제대로 맞이할 수 있을까? 이십육절을 잘 채워 나가심으로 탄생하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사회도 무겁고 전염병도 힘들게 하는 우울한 성탄 계절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오히려 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